정부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사업을 고흥 지역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세계적인 우주체험 명소화 사업과 부품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우주센터 2단계 사업과 추진기관 시험동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고흥. 최근에는 정부의 이러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사업과 고흥 지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적인 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공약을 국가계획과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미 고흥 지역에는 4,200억 원을 들여 우주발사전망대나 우주천문과학관 등이 건립됐고 관광객들의 호응도 높은 상황. 지난 4일 고흥항공센터에서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주 국제열기구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주나 항공 이런 관련된 것들을 더욱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주항공과 연계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또 대통령의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공약과도 연계해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품센터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남 사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이 심한 데다 고흥 지역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산업 인프라와 관광 인프라 또 인력 조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시장 성장에 발맞춰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고흥군의 날개짓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